분노의 사원. 짝집 덧 그릴 때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하나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요. 구석에는 덧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와서 저기 발전기들을 다 버리고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까비. 쌀 먼저 내고. 덧. 호재 하나. 호재가 카운터거든. 아이고, 할 때마다 호재가 나오냐. 가운데 쪽이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한 대. 가게 두어라. 두 대. 터집니다, 저거. 한 대. 잠시 동안 지풀 해도 괜찮을 듯? 세대 덧 터지고 센스가 돌아갔어. 넷 잡았고 다섯 여섯. 이번 판 생존자들 약 올리는 것까지 하시면 10,000원 추가. 약은 안 올려도 됐네. 태그는 저평가가 맞다. 이렇게 강력한데 왜 아무도 안 할까? 한 명만 걸어도 이득이거든. 그만! 여기서 한번 끊어주자. 버는 시간을 최소화해야지 애들이 덫으로 이렇게 부수고 다니는 거를. 아 진짜 놀이공사 났냐? 그만 부서 임마. 개념이 없어 애가. 보내주고요. 네. 이제 애들이 돼지폭 때문에 치료가 안 돼가지고 게임은 여기서 끝났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 상대가 궁지에 몰려서 힐을 할 수 없을 때 아군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 네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겠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공식전 승률 100% 해그. 견자단 성공은 조금. 긁히네. 여기 거미줄 아니니까 냅두고 저거 터트리고. 앉아간다. 태그 앞에 견자단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거 터질 거거든. 아 살렸네요. 걸고 늦게 갔으면은 덧부터 설치. 다시 덧부터 설치.
다시 덧붙어 설치. 늦었으면 덧붙어 설치하는 거예요. 요 라인. 근데 갈고리 횟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 저기 또 앉아다니죠. 저기 아, 저기 봐, 이게 앉아다니게 된다니까 님들아. 저 여기서 내가 활동하니까 저기 가다가 또 한 대 맞아. 이런 식으로 게임이 터져요. 내가 딴 데서 활동하니까 쟤 살리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는 도중이 가시밭길이란 말이지. 얘들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 포기하면은, 포기하면 내가 또 가. 포기하면 가. 이렇게. 오. 중요한 건 덫 개수예요. 덫 개수가 유지가 돼야 돼. 갈고리 걸고 한 번 안 걸고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 상대 치료 횟수랑 덫 개수가 엄청 중요하다. 가게 두어라. 전원 사망. 전원 처치. 대처가 안 되죠. 사실 게임은 진짜 끝났는데 마무리가 지금 난 거죠. 오발전기에서 사발전기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고, 아까 전에 게임이 끝났고, 지금은 이제 마무리 수순이었어. 애들이 무너진 순간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덫이, 그러니까 서로 힘 줄다리기 싸움인데. 줄다리기 하다가 한번 균형 무너져서 엎어지면은 그거 끝나잖아. 상대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질질 끌려가잖아. 딱 그거임.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되면은 힐을 할 수가 없고 아군을 살리러 갈 수 없는 전원 부상 상태가 딱 오는데, 그 상태면 끝난 거예요. 나 언제 왔지? 비토리 저쪽 끝이다. 아, 대깨발 이런 것도 안 통해요. 그것도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많이 맞으면은 잘해봤자 2발전기, 1발전기에서 뒷심 때문에 마무리를 당합니다. 굉장히 강한 세팅이죠.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애초에 안 걸려야 돼. 어렵지. 근데 그게 맞아. 아니면 힘싸움을 잘해서 이겨야 되는데. 자리라는 게 어렵다. 자, 이거 봐, 이거 봐요. 지금 가운데를, 여기는 하나 있잖아. 저기 짝집에 하나, 두 개 있잖아. 여기 봐봐. 가운데에 얼마나 깔려있는지 봐봐요. 이 가운데 장악을 막아야 되는데, 이 막기가 쉽지 않아. 옛날에는 벨트하면서 막아졌는데, 요새 이렇게 큰 가운데 구조물 주위에다가 막 점령을 해놓으면은 생존자가 구석발전기를 돌리러 가거나. 살구님, 살구님 랜덤펑 모드 나온 거. 아, 안 할 거예요, 그거. 해봤었는데 재미없어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굉장히 해그 상대가 요새 까다로워졌다. 이거는 디스코드 다인큐 협력이 없다면은 진짜 상대도 안 될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아마 여기도 일본인 다인큐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상대조차 안 되죠. 그냥 오발전기에서만 살상 거기 게임 끝났죠. 초반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지질. 자, 스탄 지장소. 여기만 부수면 돼요. 되게 좋다. 됐죠? 근데 강약 중간약. 캐비넷 3, 2, 1. 중국이 때문에 중간약.
들어가는 글은 있다. 나오는 글은 없다. 그러면 내 결론은 하나다. 아이씨. 어, 죽었어 너. 안 죽었어. 아이. 아, 쓰레기 같은 곳이네. 지금이라도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는 자의 아름다움. 한 대만 때리고 인정하자. 못 이긴다는 거에 인정을 해. 같은 게임. 흐름 끊겼잖아. 완전 공격 공격 각이었는데. 방금은 야구에 오르는 게 뭐냐? 상대방이 뒤를 못 보는 게 열받는 거예요. 뒤를 봐야지, 뒤를. 보통 현적으로 심장 소리를 낮춘 다음에 와, 또 숨었네. 진짜 열받는 게임이야. 저거 끝이 저 하나밖에 없네요. 마중이가 여기 한 명. 자기 칼질하고 이제 업어달라고 시위하는데 60초 이후에 업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거는 나를 AI로 생각하는 처사야. AI가 아니라고. 저 끝까지. 빠세. 이제 업어주고요. 자, 너가 원하는 대로 업었어. 얼마나 좋아. 세상 사람들이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다시 열고. 이렇게 해서 페이크로 낚아서 죽여준 다음에 또 지렁이 플레이 만들어주고요. 진짜 하수죠. 간척하니까 이제 아이씨 무시하고 가잖아 이러면서. 응, 무시 안 했어. 혼자 이제 다 빠졌다. 자, 보통 현적으로 이거 누가 다시 만지기 전까지 발전기에 감지불능 상태 유지해주고요. 원감으로 그거 또 박살내고. 원감은 안 좋아하네. 나 이제 심장소리가 없음. 저쪽에 애들 많다. 아이고 물방 고기 많이다. 안녕. 너가 나를
그렇게 원했다고. 아, 뭐 녀석. 안녕. 이거 바뀌어가지고 이제 스턴 시간이 짧아졌단다. 중구 타이밍이요? 엄청 쉬워. 중구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잖아. 왼쪽 오른쪽 왼쪽 하고 나오면 됩니다. 세 번 휘두르고 나오면 돼요. 그게 1이고 그러니까 봐봐. 왼쪽 오른쪽. 아 잠깐만, 자살했다. 잠깐만 얘 좀 죽이고요. 뭐가 여기 내면의 힘을 쓴 것 같은데. 아닌가? 뭐라?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내가 다시 보여줄게요. 내가 반대로 말했다. 봐봐. 톱을 2스택 썼을 때 3번 휘두르는 거야. 어, 여기서 한번 2스택 썼잖아. 3스택 다 썼어. 여기서 부딪히면은 하나 둘 셋 끝 나온대. 오케이? 4번 휘두르잖아. 근데 4타째는 공격한 적이 없어요. 3번 휘두르고 나오면 돼. 윙 윙 윙 하고 나오면 돼. 윙 하고 바로 3점에서 바로. 그리고 1은 1하고 바로 하나 바로. 이것도 엄청 빨라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다. 예, 네, 그 준군은 예로부터 막타가 타격이 없어요. 휘두르는 거에 막타는 모션만 있고 타격이 없어. 판정이 없어, 판정이. 그래서 네 번 휘두르면은 세 번 휘두르기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면 돼요. 3.1에 나오면 돼. 3.1에. 다시. 봐봐. 봐봐. 하나, 둘, 지금 나와. 그럼 네 번째 휘두르는 거는 환장이 아예 없으니까. 이해되죠? 쉽죠, 쉽죠. 아, 너무 빨리 나오면 또 핑 때문에 죽을 수 있어. 근데 아무튼 정석으로는 3.1에 나와야 돼요. 뭐 핑 생각하면 3.2에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보였죠, 클로데. 여기서 할 수 있을까? 내가 보여줄게 그냥. 나오라니까? 옛날이 아니라고. 세 번이라고, 세 번. 자, 다시. 나왔잖아. 하나, 둘, 셋 하면서 나오라고. 이렇게.
3.1에 나오라. 3.1에 고통위원적 암살중간판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럼 자 털털합니다 저. 자 가보자. 난 살고 지갑에서 훔쳐왔어. 너는 도둑놈이잖아 이놈아. 아유 많아 고맙습니다. 어쩐지 만원이 비더라니. 난 못 훔쳐서 돈 없어 미안해. 이 자식이 말이야. 갈래? 니 혼집 마냥 계속 숨어 다닌다. 이 새끼들 안 나오고 초템만 부수는데. 제 동생을 훔쳐간 녀석을 15초 뒤에 죽여주세요. 근데 이 맵이 이렇게 숨기가 좋았나? 이렇게 숨기가 좋았어? 여기 다 나갔고요. 아, 저 이래도 할만합니다. 아무도 없잖아. 오버리고 걸고. 지금 미션은 오래 걸려서 취소될 수 있어. 나중에 다시 걸어주시고. 또 때리고. 지금 루인이 살아있어가지고 죄다 고통받죠? 여기 한 명? 프린트에 여기 한 대 여기 두 대 얘는 계속 달고 다니게 하고 다시 들어서 걸고
여기 데리고 와서 공격. 때리고 저기 살렸는데 저기 부상당한 사람이 구했을 거란 말이죠. 뭐야 어디 갔지? 다시 공격. 오케이 이거 바로 안 찼어. 이렇게 잡았고 개꿀. 아, 찰 수 있는지 모르면은 꿀이지. 그 다음에 이 피기가 이제 토템 붓으로 나갈 거고 깜마기도 날았고 터졌고요. 근데 또 루인만 못 부쉈어. 또 부숴야 돼. 여기도 한 대. 루인 때문에 이거 진짜 다 박살났다. 와, 진짜 개열받겠다. 이것도 살짝만 쫓아주고요. 네. 애기 냅두고 두 대 때려서 바깥치기 해주고. 이것도 이득. 야 얘네 쌍둥이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좋긴 하다. 진짜 좋네. 다시 걸고 애기는 그대로 계속 냅둘게요. 이제는 데리고 올 때가 됐고 잡은 다음에 어버. 이제 쌍둥이 만나면 못 이기겠어? 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애들이 루인 발견 못한 게 너무 크다. 처음부터 다시 치료해야 되고 여기 까마귀 사발전기에서 언젠가 아예 멈췄잖아. 그럼 여기 갈고리를 부쉈어? 띠용. 아 이번에 너프가 큰 의미가 없어 보여.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한 대만 더 때립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아 직천대. 빠세! 빠세! 같은 동포끼리 거 너무 하시네. 같은 동포랍니다. 형님 어떻게 하.. 어떻게 하.. 형님 같은 동포라는데요. 니 이제 죽었다. 우리 형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동포다.
맞아, 같은 동포라서 깔끔하게 보내드린 거예요. 여기 있구만. 나오지, 치료퍽이네. 많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 가라! 빅터 빅터 몬! 빅터 빅터. 몬! 전기를 잡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데? 방금 얼굴이 보였는데? 여기 발전기 안 돌려, 안 잡으면 돼요, 여기서? 야, 스프린트면 다야? 1픽은 포기하지 않았어. 일단 4픽이부터 포기를 시켜줘야겠어. 포기가 상추 셀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대충 가. 팩트는 둘 다 맛있다는 것. 스프린트를 써도 일직선으로 달려가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만. 안 돼! 진짜 안 됐네. 넌 뒤졌다. 힐을 어떻게 했을까? 에? 안 되겄다. 너가 가야 쓰겄다. 잡고 있어, 빅터. 저 멍청한 녀석을 마무리 지으러 갈게. 힘들. 1픽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갔잖아. 근데 항상 하는 얘긴데,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야 돼. 근데
좀 멀리 가야 되나? 이게 그 까마귀 소리가 안 들렸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보자. 치료를 했다는 거는 내가 틀렸다 이거. 이건 저기서 그냥 힐을 했다 그냥. 돌지 않았어. 여기다. 거기 보고 없으면 내가 이긴 거예요. 정답은 아마 엄청 멀리 먼 곳에 있나봐. 아, 빅터는 계속 안 다치지. 야, 구석일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대충 알 수가 없어. 이 맵은 개구 찾기 엄청 어려워요. 이 맵이 개구가 이런데도 나와. 바로 신살인마. 이런데도 나와. 이런데도. 그래서 다른 맵이랑 다르게 봐야 될 면적이 엄청 넓어요.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 여기 끝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할 수가 없네. 둥둥두루두루두루둥. 취업 전에는 못했지만 네. 이제는 중딩들 담임이 되어 취고드립니다. 아이고. 가끔 반애들한테 즉처 쓰고 싶을 때 스트레스 풀러 자주 올 때.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담임 선생이 되셔서 오셨구만. 어이 뭐야, 100번이 막 있었네. 재밌었어요. 빅터가 강하다는 걸 알았는데 좀 최적화는 좀 안 된 것 같아. 쌍둥이 좀 최적화를 해야겠어요. 됐어요.